안녕하십니까, 서 회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토마토 관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토마토가 있는 저희 하우스로 한번 가보시죠. 이거 아시죠? 저희 마늘 수확한 거. 이만한 수확한 거 이렇게 걸어가지고 건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로 보시면 토마토가 이렇게 쭉 있죠. 먼저 여기 있는 거 토마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는 두 가지 핵심 작업이 필요해요. 첫 번째 줄매기, 두 번째 겨순 제거입니다. 줄매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토마토를 줄을 안 매주면 토마토가 옆으로 막 기어다녀요. 그래서 줄매기 할 때는 준비물이 있는데요. 바로 집게입니다. 토마토용 집게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줄에다가 찝는 것과 토마토를 이렇게 다는 두 딱 이렇게 전용으로 나와 있어요. 토마토를 어떻게 다는지 한번 볼까요? 자, 토마토가 이렇게 있죠. 줄에다가 집게를 달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를 속으로 쏙 넣어주시면 이렇게 딱 달리는 거예요. 쉽죠? 그런데 겨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겨순이 엄청 많은데요. 원줄기가 있고 겨순이 있어요. 이것도 겨순입니다. 이걸 한번 자르고 또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원줄기라고 봅시다. 원래 이 토마토가 자라는 줄기인데 잎과 줄기 사이에 또 겨까지가 나오죠. 요게 겨순입니다. 요걸 다 따주셔야 되는데 여기 따주고 올라가다 보면 또 겨순 있죠. 여기도 따주고 여기도 겨순 있죠. 따주고 그래서 토마토는 요렇게 잎과 줄기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토마토 관리법의 핵심입니다. 완숙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꽃이 많이 달리는데 지금 좀 떨어졌는데요. 꽃을 두 개나 세 개 남기고 꽃도 따주셔야 돼요. 그래야 알이 굵 것입니다. 그럼 방울토마토로 한번 가볼까요? 방울토마토는 여기 있어요. 방울토마토는 알다시피 알이 작습니다. 완숙보다는. 여기도 한번 겨순이 있나 없나 한번 볼까요? 보면 겨순이 있죠? 저희가 요 원줄기를 기르는데요. 잎과 줄기 사이에 사람 겨드랑이 털 나듯이 옆으로 자라요. 이런 거는 잘라주셔야 됩니다. 여기 넣으면 잘라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줄매기 해볼게요. 자, 집게 가지고 집어서 줄을 잡아주시고 여러분 아주 튼튼하게 잡히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지금 5월달에 모종을 심었으면 지금 한참 첫 수확 나오는 시기예요. 수확은 여기 봅시다. 똑 따가지고 위에가 빨갛게 됐으면 수확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역시 맛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토마토 관리법 잘 배우셔가지고 맛있는 토마토 드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 회장이었습니다.